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땐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지에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한분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담대히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저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를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또 그의 말을 또는 그의 모습을 잘알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한복음에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하는 말씀을 몇 주간 전했고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말은 많이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와이가 여러 섬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하와이 군도 중에 여러 섬 중에 몰로카이 섬이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한센병, 요즘으로 말하면 문둥병자들이죠.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섬입니다. 그곳에 벨기에 사람인 데미안이라는 신부, 천주교 신부가 그 섬에 가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데미안, 아마 여러분도 좀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데미안 선교사가, 데미안 신부가 하와이 군도의 몰로카이 섬으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열심히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신부의 선교사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이 그렇게 그 신부를 바라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센병자가 그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한센병 환자를 이해를 못할 것이다. 당신은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라고 그러지. 우리 같은 사람이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데미안이라는 신부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한센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한센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그 사람이 몸에 빨간 점이 생기고 눈썹이 빠지고 또 눈썹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센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렇게 한센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센병이 걸리고 나니까 이 신부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센병에 걸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센병에 걸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미안 신부가 아주 유명합니다. 몰로카이 섬에 한센병자들을, 문둥병자들을 전도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주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든 자들, 배고픈 자들, 헐벗은 자들, 멸시받는 자들, 죄인들. 아주 세상에서는 좀 이렇게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의 삶의 자체가 사랑의 흔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병든 자들, 사람 대우 받지 못하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만나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모르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수시로 사랑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이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라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잘 보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뜻대로 뒤에 나옵니다만은, 누가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 또는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넓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자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말로만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 제자가 되었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고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과연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과 배경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갖춘 조건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약한 자, 병든 자 또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천대받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느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의 관계에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한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랑합니다만 싫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소유한 것을 보면서 외모를 보면서 가까이 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의인을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를 귀찮게 하면 멀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보통 사람의 사람 관계를 보면은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나에게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저 사람을 만나서는 내가 힘들겠다 싶으면 자꾸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있는 뭐 어렵다고 해서 참 비천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사랑하신 그 모습을 있는 사람 그 처치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에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내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면은 만약에 뭐 하면 내가 너를 좋아하겠다. 너를 가까이 하겠다.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뭐 때문에의 사랑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뭐 때문에 당신이 이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착하기 때문에 당신은 선하기 때문에 당신은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만나면은 자꾸 피하고 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한다면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살면서도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자기를 괴롭히고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72페이지죠? 네.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2페이지요. 72페이지. 저, 이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여기 14장이 72페이지. 좀 몇 장 더 이쪽으로 넘기세요. 네,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찾으셨죠? 네,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죄인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신 하나뿐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죽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하기 싫어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 글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내가 진정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뭔가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귀한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 보면은 끝머리 13장 1절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사람은 사랑하다가 변할 수도 있고 잘해줄 때는 또 잘하다가 그 사람이 좀 잘못하면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한 한 번 택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떠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 약하든, 없든, 뭐, 병들었든, 아무것도 아닌 사회적인 참 무시를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은 분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는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라. 나는 자꾸 떠나고 싶고, 나는 자꾸 안 믿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가 떠나지 않는 한 예수님을 한번 택한, 한번 사랑했던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의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한 분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늘의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예수님 잘 믿고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때로는 힘든 일이 고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저들이 깨닫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또 주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이웃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섬김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삶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브레이프 교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날로 부흥하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성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어려움을 처한 분들을 만나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여로 주께서 한 분 한 분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잘 믿고 섬김으로써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에, 또 이 교회 위에 사역하시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